네, 뉴스타펜이 꼽은 3위가 나왔습니다. 의사들을 향해 대통령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퍼지는 이 와중에요. 글쎄요, 누구 잘못인 건 일단 떠나서 오늘부터 의사들이 2차 총파업을 시작해서 이것도 꽤 논란거리입니다. 의료 공백이 걱정인데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강력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의료계 총파업은 원칙적인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태가 꽤 엄중하다. 더는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 개시 명령에 의사들이 순응하지 않으면 의사 면허 취소까지도 검토하겠다. 강경한 대응을 대통령이 먼저 밝힌 셈인데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 보수 정권에서 민주노총 파업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투입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리도 강경합니까? 대화와 협상이 먼저여야지 공권력이 먼저여선 안 됩니다.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이 왜 이 의료진의 파업에 대해서는 더구나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진료를 보고 있거든요. 예. 정세균 총리와 만남 이후에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엄정한 대응을 먼저 말씀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야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발언, 또 민주노총의 파업을 할 때 보여줬던 발언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지나치게 빠르고 엄정한 대응이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 국면에서 의료진의 파업에 대해서 비난하는 국민의 여론도 높습니다만 왜 하필 이 민감한 시기에 더군다나 덕분에 챌린지까지 하면서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한껏 치켜세워준 그 다음 시기에 공공의대나 의료인 증설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는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면허 취소시키겠다, 복귀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게 과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지 예.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이 발언을 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박능우 복지부 장관은요. 죄송합니다. 오전 8시를 기해서 업무 개시 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의 목소리도 나란히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의료계가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의료계 저항운동을 시작하는 첫날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8월 26일 8시를 기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래픽이 준비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년 이하의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도원 의원님. 네. 만약에 저 업무 명령 계속 정부가 밀어붙이면 최대집 회장 같은 경우는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본인은 감옥은 내가 가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부와 의료진 저렇게 강대강으로 맞서니까 참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그 커지는데 아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그 잠깐 따져보면은 그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대 추진, 그다음에 원격 의료 도입, 그다음에 한약, 탕약, 건강보험료 그 적용 이런 문제는 된다. 아, 대체로 보면은 그 원격 의료 도입은 그 정부 쪽 입장이 좀 더 타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의료 영역이나 의료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크고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나머지 세 가지는 지금 정치권에서 주장하는데 또 그렇게 그 급한 이슈는 아닙니다. 한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꼭 이걸 오늘날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부가 저렇게 너무 강력하게 나오니까 그렇다고 의료진이 곧바로 또 무릎 꿇을 수는 없는 처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그 정부와 그 어떤 의료진, 정부와 또 뭐 종교계, 뭐 정부와 언론 이렇게 사회 갈등 기능에 대한 해소 기능이 굉장히 그 약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권위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국회에서 좀 역할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을 해서 정부와 의료진 간의 협상을 좀 더 그 조정을 하고 이 단기에 결정할 건 단기에 결정하고 장기에 결정할 건 장기에 결정하고 좀 네 가지 이슈를 나눠가지고 좀 그 중재안을 마련해서 상호 그 저 협상을 붙였으면 합니다. 박민성 교수님 의사시잖아요. 양측의 이런 초강경 대응 피해는 애꿎은 국민들 그리고 코로나 지금 검사받고 바쁜 와중에 여러 가지 국민들이 피해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이 물론 이제 정공희 선생님이나 전임희 선생님이 그 부분은 굉장히 열심히 진료를 하겠다 하고 중환자실이라든가 응급실의 진료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에서의 교수들이 그 나머지 인력의 것을 대처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술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의료의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어떻게 해서 결론이 나건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모든 게 다 국민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두 집단 모두 아주 강경하게만 갖지 말고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조금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태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파업이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굉장히 의대생들은 여린 편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서 저희 의대 교수들도 그냥 무작정 학생들을 막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선들이 있어서 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초강경 대응 쉽게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생 뽑는데 처음에는 시도지사 추천으로 선발할 수 있다고 했다가 비판 일자 해명 자료에는 이번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추천이란 문구가 들어가서 이 논란 꽤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에 이 해명 과정에서 복지부가 하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발의한 법안 어디에도 요와 같은 학생 선발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습니다. 공청회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도대체 올라가 있느냐. 이걸 제가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마 초기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지부가 송구스럽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명을 했지만 김지옥 교수님 실제로 공공의대생을 뽑는데 시민단체가 왜 참여하냐 이 논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논란이 컸었습니다. 뭐 결론은 해프닝이 됐지만 저는 복지부가 잘못한 거죠. 뭐라고 얘기해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 선발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중립적인 분들을 모시고 어떻게 선발할 건지를 먼저 하지 않고 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선발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멀건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국회 내에 논의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저 논리는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안 한다. 소위 국민들, 그 다음에 국회가 인정할 만한 방법들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단 의사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의대에 추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도 이 부분을 좀 제가 좀 미루고 의사분들 파업을 미룬 다음에 방역에 진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다. 네, 그러니까 공공의대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하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사분들의 말씀들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정원이 계속 좀 동결되어 있었고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은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냐면 예를 들면 OECD 기준에 비해하더라도 의사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좀 그렇고 또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들 의사에 대한 요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저 부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파업을 하시는 게 맞지. 그것도 아닌데 이렇게 파업을 하시게 되면 아 방역이나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잡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방역에 집중하시고 사회적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차별관 여기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표가 의대생 뽑는데 어떻게 시민단체 추천으로 가냐 이 논란을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게 빗댔더라고요.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혹 제기를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복지부에서 발을 뺐지만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내용은 어느 사람이 개인이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 시도지사 추천이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복지부에서 카드뉴스 내는 것 역시나 여당 지지자나 언론에서 오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공식 카드 뉴스에 뭐 전문가 위원회, 시민단체 위원회가 선발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흐름을 맞춰놓고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정치권에서 제기할 만하죠. 만약 이런 식의 어떤 공공의대 선발 기준이 확정이 된다면 지금 로스쿨이나 의전원 같은 경우 정말 명백하게 공정하게 선발이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거 사시나 또는 일반 의대 입시에 비교해서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는 일반 의대 입시만 있었다면 과연 의사가 되는 공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이미 우리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정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대 대학생들, 대학원생들을 선발하겠다? 당연히 걱정할 만한 일이고요.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의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해명들이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서 나왔는지 말 한마디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 정책 전반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사 파업과 관련된 소식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